중용의 기준을 인간이 구할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감히 중용이라는 말을 쓰기는 송구하고요. 적당함이라는 말을 쓰고 싶은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대충 얼머무리는 적당함이 아니라 적절하고 타당해서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적당함. 그렇게 적당할 때야말로 저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 삶이 지향하는 바가 있다면 아름답게 사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갈수록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고 그렇게 생각하고 노력할수록 너무 어렵습니다. 저의 직장 생활에서도요, 그런 어려움이 저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평가해주고 조언해주고 또 이끌어주어야 할 그런 위치에 왔는데요. 이 시점이 되니까 저를 낮추는 겸손이 미덕이 아닌 답답함으로 느껴지는 것 같았고요. 또늘 점검하고 준비하고 또한번더 생각해서 말을 하곤 하는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저의 모습이 우유부단함과 융통성 없음으로 여겨지는 것이었어요.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적당하지 못했던 것 같아서 이제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되나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을 열심히 하려다 보니 저의 본성을 거슬러서 인위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고 그러려니까 또 너무 힘이 들고 자연스럽지 못한 그런 인위적인 말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또 인위적이다 보니 잘 못하게 되고 아름답지도 않고 그래서 적당함의 기준, 본성대로 평온하게 사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열하고 열심히 사는 것, 그 중용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대강 사세요. 그런 걸 지적 결벽증이라 그래. 정신적으로 결벽증이 있어가지고 이 지적 결벽증 이게 막 집안에 정리정돈이 안 되는 막 불안하고 이런 결벽증이 아니고 이게 약간 지적 결벽증이야. 병이야 그게. 중용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래서 이 병을 치료하려면 대충 살아라. 대충 적당하게 막 그러면 중용으로 돌아갈 거예요. 중용으로 살라 그러면 지금 얘기하듯이 그런 거는 지적 결벽증으로 중용을 정의하는 그 사전식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스님 책을 읽은 결과가 그렇다면 앞으로는 절대로 스님 책을 읽지 마세요. 스님 책하고는 거리가 멀리 간다. 작고 멀리 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책은 앞으로 덮어버리고 대충 살아라. 욕도 좀 얻어먹어 가면서, 진정한 중력은 적절히 치우쳐 가면서 가는 게 중력이에요. 적절히 치우쳐 가면서. 치우치지 않고 딱 간다고 절대화시켜 버리면 이미 그 치우치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쳐 버려요. 약간씩 치우치는 거를 용인해야 중력이 될 수가 있어요. 시간과 공간상에서 주어진 조건마다 늘 이게 위치가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100% 뭐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적절히 치우치는 것까지 용인해야 진정한 중용이 된다. 이래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사세요. 얘기 길게 할 것도 없고. 자기가 지금 약간 지적 결벽증이다. 병이다. 그래 병적으로 살면 옆에 사는 사람이나 말 듣는 사람이 좀 답답해진다. 본인은 아름다우려고 노력하는데 딴 사람이 볼때 별로 안 아름다워지고 본인은 잘 살려가는데 딴 사람 볼때 별로 잘안 살고 본인은 자유롭게 사는데 본인은 살다 보면 자기가 갇혀있고 결과는 그렇게 돼. 도라 하면 이미 도가 아니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본인이 지금 치우치고 있어. 진짜 결벽증에. 결벽증은 도가 아니에요. 중용도 아니고. 열심히 하면 보상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건 중용하고 거리가 멀어요. 보상에 의해서 내가 열심히 살면 나는 그 보상의 개요. 보상에 내가 속박받는다 이 말이야. 이렇게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는 것은 노예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대충 살아라는 이말 속에 다 들어있어요. 남의 시선도 의식하지 말고
그냥. 그리고 인생이라는 거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대로도 되지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대로 다 살면 안 돼.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하기 싫은 일이 있고 까르마. 그게 본성이 아니고 까르마예요. 업식이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 그건 상황에 따른 윤리야. 이것은 늘 상황 안 맞아. 그래서 그걸 조합하면 네 개가 생겨.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되는 일. 이건 아무 문제가 없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하기 싫은데 안 해도 되는 일. 이것도 성질대로 하면 돼. 근데 하고 싶은데 하면 안 되는 일.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일. 이거는 마음을 거슬러서 좀 의지를 넣어서 해야 돼. 왜? 그렇게 할 때 손해가 덜 와. 근데 이제 과보를 받을 생각하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이쁜 여자가 지나간다. 한번 껴안아주고 싶다. 그러면 가서 콱 껴안아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대신 감옥에 가서 한 3년 살면 돼. 그럴 때 원망하면 안 돼. 아이고. 옛날 같으면 이 조선시대 같으면 10년은 살아야 되는데 요새 하도 세월이 더 와가지고 어때요? 3년밖에 안 산다. 아이고. 뭐 하고 싶은 거 뭐 하면 하고 3년 또 감옥 살면 어때요? 그죠?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해도 괜찮아. 그 사람한테 피해간 거 그런 거 너무 생각할 필요 없어. 그런데 그거 한번 껴안고 싶다 껴안고 3년이나 피해를 본다 할 때 누가 손해다? 내가 손해니까 그건 하고 싶더라도 뭐 한다? 안 하는 거예요. 그 본성을 거스른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짜증내고 싶을 때 짜증내도 되는 사람이 있고 짜증내고 싶다고 짜증내버리면 엄청난 손실이 오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속으로는 타도 겉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웃어야 된다. 아시겠어요? 그 본성을 거스르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내가 내 이익을 추구하는 게.